자, 2017년 2월 이제 유저그룹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C4DIS는 이쪽 계통에서는 좀 보기 드문 경우인데 제주 파트가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이제 건축 투시도 그쪽으로만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 재직 중이고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이제 시작하기 앞서 이번 세미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시네마포디랑 인테리어 이두 단어가 되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원래 지금도 그렇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쓰는 사람이 이제 시네마포디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영상 쪽이나 이제 모션 그래픽 쪽에서는 많이 알려진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서도 이제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 그쪽에서는 거의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제 국내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에서는 이제 제작 프로세스 90% 이상이 이제 뭐 짜게 평가해서 그렇지 실제는 99%가 이제 맥스 VLA 조합이고 이제 그거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거의 모든 프로세스가 거의 그렇게 돌아가고 있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회사가 아니라 이제 소규모 회사 중에서는 이제 시네마포디의 이 프로세스가 딱히 나쁘진 않거든요. 이게 대규모 작업을 이제 소규모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거고 처음에 저희 회사도 맥스 프로세스로 갔다가 이제 시네마포디로 이제 좀 전환을 한 케이스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게 나쁘진 않다는 거죠. 안 됐으면 망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이 목차 내용을 보시면은 기본 메뉴 구성 그리고 으로 지나가서 그러니까 시네마포디 한 프로그램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수 없기 때문에 보통 진행하는 프로세스 단계가 이제 CAD에서 도면을 받아서 이제 라이노랑 OI를 거쳐서 C4D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시면은 되게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까다롭거나 번거롭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네마포디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속도도 빠르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스케치업 들어보셨죠? 이제 그게 나온 지는 한 10년이 좀안된것 같긴 한데, 초창기 때는 되게 비웃음을 많이 샀어요. CAD 위주의 이제 건축 설계 시장에서 딱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이거 많이 안쓸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90% 이상 쓰고 있어요. 설계할 때. 이 스케치업이 그런 정도로 위상이 좋아졌고, 이제, 근데 이제 C4D에서도, 녹화 좀 되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C4D에서 17 버전부터 스케치업을 바로 오픈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장점을 이용한 이제 스케치업과 C4D를 연동한 방법도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4D를 이용해서 이제 특히 C4D에서 제일 큰 장점이 모그라프인데 이 모그라프를 이용해서 건축 벽면이나 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제작하는 걸 해볼 거고 그 다음 이제 렌더러 중에 피지컬과 옥테인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이 팁에서는 이제 등고선 모델링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콘타 모델링과 이제 로프트와 스윗너스를 이용해서 두께 있는 웨이브 형태의 벽체 컨트롤하기, 피지컬 카메라, 이제 테이블 보 만드는 법, 그리고 스케치 앤 툴을 이용해서 도면 렌더링과 히든 라인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태그에서 프로텍션 태그, 도면을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법하고, 이제 백라이트, 픽처 뷰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렌더링 끝내고 나서 이제 멀티패스 렌더링 이후에 이제 채널 생성 방법, 오브젝트 버퍼, 이제 티프 채널을 이용해서 뽑아냈을 때 이제 픽처 뷰에서 저장을 한번더 해서 이제 픽처 이 TIFF 채널을 바로 이 TIFF 파일에서 생성할 수 있게 한 방법하고 AU에 관해서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디트에서 이제 프리퍼런스